본 영상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.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를 생각해 봅시다. 선분 CD 위에 점 F를 잡아서 선분 AF를 그리고 선분 BC 위에 점 E를 잡아 선분 AE를 그립시다. 이때 각 EAF의 사이각은 45도입니다. 선분 EF를 그리고 점 A에서 선분 EF까지 수선의 발 H를 내렸을 때 AH의 길이는 얼마일까요? 시간을 드리고 풀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풀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에서 보이듯이 삼각형 ABE를 회전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점 A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하면 점 B는 점 D의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림과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새로 생긴 점 E를 E'이라고 해봅시다.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삼각형 AEF와 삼각형 A'F인데 AF는 공통이고 AE'은 AE와 같고 각 EAF는 각 E'AF 둘 다 45도입니다. 따라서 SAS 합동 A의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AE'F에서 점 A에서 E'F에 내린 수선의 발 D는 삼각형 AEF에서 A에서 EF에 내린 수선의 발 H와 같은 위치가 됩니다. 따라서 선분 AD와 선분 AH의 길이는 같고 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이므로 답은 1이 됩니다.